네, 라피스 네. 센시블레 가벼운 선글라스. 네, 지금 좋아 보이네. 네, 사봤겠죠. 금색입니다. 오늘은 그래요. 자, 그러면 바로 네. 지금 증시 시작했으니까요. 염승환 이사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갑니까 지금? 오늘은 좀 하락 출발했습니다. 오늘은요? 예, 오늘도 미국 증시가 좀 이제 비교적 크게 빠지다 보니까. 오늘 코스피가 출발은 이제 마이너스 7포인트 정도 빠졌었는데 지금 현재 이제 마이너스 3포인트로 조금 낙폭을 줄이고는 있습니다. 그러네요. 하락률은 0.1%, 지수는 2579고요. 이제 하락이 많긴 합니다. 500개가 좀 넘고요. 코스닥도 좀 출발이 좀 부진한데 일단 코스닥은 870에 출발했습니다. 5.3포인트 하락한 예. 0.6%고 하락이 1189개니까 일단 대부분의 기업들이 일단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오늘 코스피가 약간 좀 반등하는 건 이제 삼성전자가 일단 플러스로 좀 전환이 됐고요.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도 오늘 좀 플러스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닉스는 마이너스 0.1%인데 보합이네요. 방금 또 보합으로 네. 올라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총 1, 2, 3등이 그래도 좀 플러스권 유지하다 보니까 코스피는 약간 선전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오늘 그 코스피 쪽에서는 일단 출발이 가장 좀 좋은 기업은 일단 현대건설 오늘 좀 출발이 좋고요. 그 다음에 대우건설, 현대대우가 보통 이제 원전 좀 그 예전에 시공 경험이 있는 기업들이잖아요. 근데 이 두 개 회사가 오늘 좀 3% 2% 그래, 현건이 좀 돋보이네요. 네. 그리고 삼성 엔지니어링도 1.4% 정도 반등을 해주고 있고 그 외에 오리온이 0.6% 정도 올랐고요. 그리고 그 코어롱 인더가 1.5% 정도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대부분은 좀 보합권 정도에 지금 머물러 있고요. 그게 큰 특징주는 보이지는 않지만 오늘 좀 많이 빠지는 기업은 일단 오늘은 좀 조선주가 좀 좋지는 않습니다. 하나오션이 그동안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근데 오늘은 이제 한 6% 가까이 좀 밀리고 있고 어제 또 한국조선해양도 약세장에서 올랐는데 오늘은 한 3% 정도 주가 좀 빠지고 있으면서 오늘 조선 쪽으로 약간 또 차익 매물도 왜?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왜? 왜 아직 아니 조선은 한번 방향 틀면 쭉 가는 건데 아니 왜? 많이 오르긴 올랐는데 오늘은 조금 아 그래요 조정 좀 받는 것 같습니다. 아니 원래 조선이 이렇게 막 크게 왔다 갔다 3-4%씩 이렇게 막 왔다 갔다 아, 그런 스타일은 아닌데 근데 최근에 뭐 그 하나오션은 막 하루에 10%씩 오를 때 5% 10% 오른 건 얘기 안 하고 3% 빠지는 건 뭐 그러냐 그런 얘기냐? 그게 주식 투자자의 본질입니다 원래. 오를 아, 때는 괜찮아요. 10%가 올라도 괜찮고 더 네. 좋지. 네. 아. 오늘은 조금 이제 밀리는 그런 좀 분위기가 좀 이어지고 있고요. 아마 뭐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또 보통주가 좀 상장한 추가 상장 좀 이슈가 있나 봐요. 3자비중 유증한 물량, 그거 수출입은행 쪽인 것 같은데 아마 그쪽 관련된 물량 좀 우려도 있어서 뭐 약간 좀 하겠지, 빠지는 뭐.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래서 오늘 좀 조선 업종이 전체적으로 이제 대부분 좀 좋진 않습니다. 현대미포도 한 2%. 그리고 최근에 풍력주도 좋았는데 오늘은 이제 CS윈드도 마이너스 1.5% 정도. 그래서 계속 오르다가 좀 빠지고 있고요. 그리고 CJ그룹주가 어제 좀 안 좋았는데 오늘도 뭐 이렇게 상황이 좋진 않습니다. CJ가 어제도 급락하고 오늘도 한 1.3%. 아, CJ. 그 CGV 좀 자금 조달 이슈라든가 그런 것들이 조금 부담으로 계속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CJ. 그리고 오늘 이제 코스닥 쪽으로 넘어가면 그 시총 상위 기업 중에서는 에코프로비엠 형제들은 오늘 조금 빠지고 있고요. 마이너스 0.5% 내외 정도 하락하고 있고. 예.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오늘 0.4% 올랐고 LNF가 0.4% 정도 올랐고요. 그리고 JY펜터가 마이너스 0.6% 정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SM도 마이너스 0.3이라서 엔터하고 이제 일부 2차전지 소재는 조금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아주 막 특징적으로 움직이는 기업들은 이렇게 보이진 않고요. 오늘 좀 많이 오른 기업은 포스코 DX가 한 2% 정도 올랐고요. 레이크 머티리얼즈가 한 2%. 아, 레이크 머티리얼즈요? 네. 굉장히 좀 많이 올랐는데 오늘도 좀 좋은 분위기입니다. 클래시스도 최근에 계속 좀 신고가를 내주고 있는데 오늘 한 1% 정도 주가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좀 하락폭이 좀 큰 기업은 바이오니아가 한 4%. 아난티가 마이너스 1.7% 정도 하락을 했고 CJ E&M이 마이너스 1% 정도 여전히 좀 CJ 그룹이 좀 코스닥에서도 CJ E&M도 구조조정을 많이 하고 있죠. 지금 또 신저가 지금 내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메디톡스가 마이너스 1%. 그러니까. 다만 이제 업종별로 이렇게 큰 특징이 보이진 않고 대부분 보합권 내외에서 시총 상위 기업들 그러니까. 혼조세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수는 현재 코스피는 보합이고요. 코스닥은 마이너스 1로 그래도 좀 아침 출발보다는 조금 하락폭을 줄여주는 그런 좀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컨텐츠로 참 돈 벌기 쉽지 않은 거야. 그지? 아, 근데 얘 대박 나면 한 번 나면 이제 또 대박이 지속성. 아, 지속성. 네. 그러니까 그치. 우리 저 K팝이 대단하다는 거야. 그지, 그지. 그지? K팝. 엔터 3사가 대단하다는 네. 게. 오징어 게임 시즌 2 언제 나오지? 아직 좀 남았나요? 내년으로 알고 있는데. 대단한 거지. 오징어 게임. 그리고 오늘 이제 수급 상황은 오늘은 이제 그동안 외국인들이 좀 팔았는데 오늘은 이제 매도는 많지는 않습니다. 한 26억 정도 순매도고 개인도 9억 매도, 기관은 38억 순매수. 그래서 오전장은 세 주체가 다 관망하는데 다만 외국인이 그동안 이제 전기전자를 많이 팔았는데 오늘은 오전에 좀 사고 있습니다. 한 230억 정도 일단 매수를 한 게 약간 특징적인 것 같습니다. 기관들은 오늘 금융업종 중심으로 좀 매수하고 있고요. 개인 투자분들은 운수장비, 기계, 아마 오늘 조선주가 좀 빠지다 보니까 개인 투자분들이 조금 저가 매수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업종과 섹터 쪽으로는 어제도 그 교육회사 중에 그 교과서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더라고요. 아, 공교육 강화? 네, 그래서 이제 교과서 관련주가 있어요? 교과서 관련주 있죠. 어디 있어요? 뭐예요? 뭐 엔니 능률이라든가 그 다음에 여기 뭐 비상교육 비상교육도 교과서 만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동출 동아출판사는 거기는 상장 안 돼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몇몇 이제 약간 교과서 업체들이 어제 좀 많이 올랐는데 네. 오늘도 좀 교과서 관련주들이 좀 센 편입니다. 아니, 상대 끝나고, 아니 근데 교과서를 아니, 그렇다고 다 사지는 않잖아. 아니 교과서는 그냥 사는 거지. 그거 나오는데 교과서 두고 사는 건 아니잖아. 근데 네. 너무 이상하더라고. 교과서 아니 교과서 사가지고 열심히 본다고 그 주식이 올라가나? 근데 어쨌든 오르더라고요. 아니 한국가에 교과서를 안 사요? 아 교과서 당연히 옛날에 책 안 갖고 오면 책 검사해가지고 때리고 그랬잖아. 아 뭐 그랬죠, 그랬죠. 기본적으로 가는 거지 교과서는. 교과서. 근데 어제 교육주 중에 유독 좀 그쪽이 많이 올라서 약간 이게 좀 대통령 발언과 좀 관련이 있구나 그 생각을 좀 확인했습니다. 근데 보면 메가스터디 교육은 못 오르거든요. 네? 메가스터디 교육은 지금 아직도 보합 정도고. 메가스터디 교육 거기 뭐 인타운사도 있으니까. 네. 여기 이제 못 오르고 응? 있고. 현 거기가 거기 거기 소속 아니에요? 현우진 씨가 메가스터디잖아요. 네, 메가스터디죠. 아 근데 그게 있다네요. 또 그 뭐 좀 이렇게 어려운 문제들 이렇게 유독 이렇게 또 그런 강사들이 오프라인에서 또 따로 또 가르치는 게 그렇다고 그러더라고. 온라인은 이제. 네, 보통 뭐 좀 제너럴 네. 문제 해주고 평생 학원이라는 데를 한 번도 안 가봐가지고 아 단과 학원도 단과 학원 뭐 가본 적이 없지 아 그래서 그래도 진짜 학교 그것밖에 안 한 적이 없어요 우리는 독서실 가고 독서실 네? 독서실 아, 독서실 옥상에서 많이 맞았죠 아 독서실 정말 독서실 독서실에 그렇게 그 주무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그 형들은 진짜 드르렁드르렁 터는데 뭐 말도 못 하겠고. 네. 냄새는 하도 모르게 냄새는. 자, 그리고요? 네, 그리고 오늘 일부 사료 기업들 좀 강세 보이고 사료. 네. 그리고 리튬주들도 좀 강세고 그다음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네. 블랙록에서 현물 ETF 신청했다고 해서 비트코인 암호화폐 관련주들이 오늘 또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료주랑 이제 비료주 좀 같이 동반해서 비료도 좀 가는 것 같고 AR 기기 관련주 또 폴더블폰 관련주들도 오늘 좀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일부 은행주들도 강보합 정도 유지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오늘 좀 가장 많이 빠지는 거는 일단 오늘은 하나오션이 최근에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조선 좀 어떻게 보면 대장주 격인 하나오션이 빠지다 보니까 조선주 전체적으로 기자재까지 좀 빠지는 그런 모습이고 어제는 사실 그 약세장에서 거의 유일하게 자동차가 좀 올랐잖아요. 네. 오늘 옷장에 현차 왜 이렇게 오른 거예요? 아니 뭐 특별히 뉴스 나온 건 수출하고 네. 베트남 1등 했다는 뉴스 있고. 네. 그럼 뭐 사실 근데 최근에 좀 또 소외받았고요. 강세장에서 완전히 자동차는 지수 좀 대비해서 근데 어제는 좋았는데 오늘은 좀 다시 또 영향을 좀 받아서 그러니까. 좀 마이너스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가장 우리나라에서 또 좋았던 섹터가 종합상사죠. 근데 오늘은 조금 하락세 보이고 있고 철강주도
약간 조정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어제 강했던 자동차 좀 빠지고 최근에 강했던 뭐 풍력, 조선, 종합상사 이런 섹터들이 일단 오늘은 좀 하락을 하면서 시장은 좀 계속 혼조세를 오늘 좀 보여주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교육주들이 많이 오르네. 네, 교육주들. 비상교육 플러스 6%. 네. VI 발동. 아, VI까지 발동해야 돼? 어? 교과서 아이스크림 에듀 플러스 4. 야, 교과서 만든 회사 애니뉴율 19%. 야, 교과서 만드는 회사가 그 교과서에 관련된 그 참고서 뭐 이런 것도 만드니까 아마 좀 그렇겠죠. 그걸 다 만들겠죠. 네. 네. 그러니까 뭐 그 교과서에 맞는 참고서를 또 살 수는 있겠죠, 뭐. 네. 뭐 그런 거 아닐까 싶습니다. 심리적으로 좀 우호적으로 작용할 수 있겠죠. 네. 아니, 학원 다녀봤어요, 여미사님? 전 다녀봤죠. 언제 몇 학년 때? 전 중학교 때 다녔던 것 같아요. 중학교 때 그때 종합반이라고 이렇게 학교 끝나고 가가지고 저녁까지 아마. 그때 그런 게 되게 좀 많았거든요. 학원에서 이제 거의 저녁까지. 뭐 그런 게 있었죠. 네. 아, 나는 그 학원 진짜 피해본 사람이라니까 내가. 학원에서? 어. 안 다녔어. 아, 우리 형이 그 괜히 초등학교 졸업, 국민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가고 겨울 방학 때 있잖아. 아, 선행학습 해야 된다 그래갖고 학원을 간 거야. 그 안현필 선생이 지은 그 뭐 영어 책 있어. 아, 그거 괜히 공부해가지고 1학년 내내 다 배운 거 하더니서 공부를 안 했지. 그때부터 공부 안 하기 시작. 아, 흥미를 잃으셨구나. 선행학습에. 1학년 때 내가 거의 반에서 1, 2등 했거든. 다 아니, 배운 거에서. 아니 근데 딱 2분 전에 나는 학원을 한 번도 다니면 생각해보니까 있네. 그게 벌써 50년 전이잖아. 아, 아니, 45년이요? 45년. 중학교 1학년이요. 40년 전. 40년도 더 된 일이라. 그때 딱 두 달인가 다녀봤어. 없는 돈에. 아이. 해보니까 너무 이제 학교가 재미없군요. 그러니까. 그리고 흥미를 잃어버리고. 흥미 잃어버렸어. 아. 너무 선행학습 할 필요 없어. 다 선행을 하니까 이제. 아, 그 영어 실력 기초 그래. 저분 내 세대인가 보네. 안현필 선생의 영어 실력 기초라는 책이 있었거든. 아. 야, 그거. 아, 안현 EMI 학원이라고 있었어 옛날에. EMI 학원이라고. EMI? 거기 음반 내는 데 아니에요? 아니. 저 종로통에. 아. 아니면 뭐 삼위일체 그 삼위일체 말이 자 마이크 섞여서 안 되겠다. 자 얼른 또 리포트도 가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메리츠증권의 김준성 연구원님 이제 자동차 하반기 전망 시리즈 해설판이라고 이제 보고서 오늘 하나 나왔는데 그 좀 길긴 하지만 요약을 해드리면 첫 번째가 이제 플릿은 이제 이 법인용 차량 같은 거 있잖아요. 상업용 차량. 이쪽에 파워가 세지고 있다. 현대 기아가 실적 좋은데 사실 뭐 아시겠지만 주가는 뭐 굉장히 좀 부진한 상태고요. 퍼가 보통 7, 8배인데 지금 뭐 5, 6배에서 좀 여전히 머물러 있고 결국 피크아 우려라는 건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망들 좋고 한데도 주가는 아직은 좀 부진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게 결국엔 그 지금 최근에 실적 좋은 거는 상업용 차량 수요가 큰 폭으로 좀 증가했기 때문 아니냐 이렇게 좀 보고 있고 여전히 재고는 좀 낮은 상황이고 그리고 한국, 미국, 인도에서 되게 잘했어요. 현대차, 기아가 이 부분이 좀 실적에 큰 역할을 좀 했다. 그리고 실업률이 낮은 거는 일단 기본적인 차량 수요로 이게 대변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우호적이고 그러나 다만 이제 이 금리 환경 변화 때문에 이게 리테일 수요 그러니까 그 기존에 운행 중인 차량들의 평균 그러니까 사람들이 차를 사서 이제 잘 안 바꾸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쪽은 조금 수요가 좀 둔화될 수 있겠지만 이제 가파른 플릿 이 상업용 차량 수요 회복이 아마 내년까지는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현대기아 실적은 좀 괜찮지 않겠냐 이런 내용이고 사실 이 두 번째 파트가 좀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이제 이 글로벌 자동차 시장이 좀 바뀌었다.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수요 성장 정책이 진입을 했는데 그때는 이제 브랜드 가치가 유일한 차별화 경쟁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차를 타느냐 브랜드가 중요했는데 그래서 기존 업체 간의 땅 따먹기식 점유율 게임이 계속 펼쳐졌죠. 근데 이게 이제 끝나간다. 지금 미국, 유럽, 일본 브랜드 합산 점유율이 70에서 55%까지 지금 보시면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자동차 판매 대수도 정체돼 있어요. 이 상황에서는 지금 미국, 유럽, 일본 업체들의 경쟁력이 지금 점점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이유는 당연히 이제 전기차 때문인데 전기차에서 가장 이제 돋보이는 회사는 당연히 테슬라고 그 외에 중국 업체들이 좀 무섭게 지금 진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중국의 빅5 업체들이 이게 중국만 끝날 문제가 아니라 유럽, 동남아, 남미 이런 데다가 지금 현지 생산 공장까지
좀 진출을 하려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좀 피해를 받는 업체가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도요타 같은 이 기업은 지금 사실 하이브리드 집착하다가 지금 전기차 대응을 못했잖아요. 이제 뭐 한다고 또 나오더라고. 네, 나오는데 너무 늦었다는 거죠 지금. 너무 뒤늦게 하다 보니까 도요타 전기차 비중이 0.2%밖에 안 되거든요. 혼다가 0.7. 그나마 닛산이 한 4% 되는데 닛산 리프가 좀 너무 노후화돼가지고 이것도 차가 안 팔리고. 요즘도 닛산 타나는데. 아니 타실 분 계신데. 아니 많지 않다니까. 아, 물론 많이 줄었죠 전부. 많이 줄었죠. 15년 전 20년 만에도 닛산 아큐라가. 네? 아큐라 끝내줬었어요. 아, 우리나라에는 아큐라 별로 없는데. 아, 혼다 아큐라인가? 닛산 인피니티잖아. 인피니티. 인피니티 철수했잖아. 아, 인피니티는 우리나라에서 많이 탔죠. 인피니티. 그 G 그래. G 뭐였죠? 뭐 그런 잘 빠졌죠 이렇게 뒤에 싹. 네. 옛날 포르쉐 느낌도 좀 나고. 아, 이게 매끈하게. 네. 매끈하게. 스포티. 강남 뭐라고 했었던 한때.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전기차 점유율 여기 한번 그래프 보시면 중국 업체들이 정말 무섭게 침투를 좀 하고 있는 Q35 뭐 이런 거 이제 많이 탔던 거 맞아요. 그런 좀 상황이고 신생 업체 점유율도 그러니까 이 중국 업체들의 지금 약진이 돋보이는데 뒤에 보시면 이게 일본 업체들이에요. 점진적으로 계속 지금 우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일본 업체들의 약간 좀 위기죠. 이 전기차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중국이 또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유럽에서 최고 등급까지 획득했다고 안정성을 좀 증명했다고 하는데 5스타 이게 아마 유럽에서 안정성 테스트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중국 브랜드가 좀 유럽에서 굉장히 지금 뭐 점유율도 좀 높여가고 이런 좀 브랜드 가치도 조금씩 올라가다 보니까 이건 또 유럽 업체들한테는 또 안 좋겠죠 당연히. 네. 유럽 업체들한테. 근데 테슬라는 워낙 좀 독보적이고 또 미국 브랜드들도 지금 안 좋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GM이나 포드가 잘하는 게 그 픽업 트럭이잖아요. 근데 그쵸. 여기서 또 하반기에 지금 이제 사이버 트럭과 경쟁을 또 해야 돼요. 아, 이런 테슬라? 부분. 예, 테슬라가 또 나오니까. 그러니까 미국 브랜드도 지금 안심할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쵸. 그래서 지금 미국 북미 회사들 보시면 요 맨 밑에 있는 게 이 GM 포드 스텔란티스고 요게 이제 북미 전체 전기차 판매인데 이게 이제 대부분 테슬라겠죠 어떻게 보면 이 중에 또 현대차도 들어가 있을 거고 그래서 좀 상당히 좀 GM이나 포드도 좀 어려운 지금 상황입니다. 그리고 미국 유럽 일본 브랜드 판매 점유율도 떨어지고 근데 현대 기아는 어쨌든 올라가고 있어요. 이렇게 꾸역꾸역 천천히 점유율을 좀 올려가고 있어서 현대 기아에 대해서는 조금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 자율주행에 대해서도 지금 이제 테슬라가 좀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중국 업체들도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뭐 정부 정책적으로도 지원을 하고 있어서 이런 면에서 중국과 테슬라의 약진이 이 어쨌든 전 세계 자동차 시장 지금 판도를 확실히 좀 바꾸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아나 현대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멘트인데 다만 이제 25년도에 신규 전기차 플랫폼에 기반한 그때 스마트카가 나오나 봐요. 그때가 이제 생존과 성장의 갈림길이 될 것 같다. 그래서 현대 기아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인데 25년이 좀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 그런 좀 내용이니까요. 한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정부한테 솔직히 그냥 방송 안 해서 평생 있잖아. 네. 중국차 타고 타올 거라는 생각이 있어? 지금 시점으로는 없죠. 나도 진짜 없거든. 네, 그 상상돼요. 저도. 아니 근데 그거는 파월이랑 마찬가지라고 저는 봐요. 앞으로 파월 진짜 잘 나왔어. 네. 그리고 심지어 브랜드 이미지도 너무 좋은 차가 한 10년 뒤에 중국에 있어요. 네. 근데도 안 살 수 있을까? 나는 안 살 것 같은데. 왜요? 그러니까 그런 결심이 있어. 그러니까 느낌이 있어. 느낌. 내가 중국 아니 솔직히 가성비로 따지면 중국 평판 TV 있잖아. 네. LCD. 네. 그거 사는 게 합리적인 소비야 솔직히. 네. 삼성 LG 아유 내가 뭐 그렇게 막 화질 뭐 하나 근데 네. 가격 대비하면 가성비 뭐 하이얼이나 뭐 뭐라 그러지 또 샤오미 이런 거 사는 게 맞거든. 네. 안 사잖아 나. 아. 나 앞으로 중국 텔레비를 살 가능성은 제로예요. 앞으로, 차를 내가 중국 차를 산다고? 아, 앞으로도 안 사신다? 안 산다니까. 안 산 이유는? 아니 내가 이제 테레비 바꿀 일이 없어. 지난 달에 바꿨기 때문에 20년 전에 또 뭐 그때 가서 나이 네. 70 몇 살 돼서 테레비 바꾸겠어? 네. 아니 내가 볼 때는 근데 희한하게 유럽 사람들은 그런 거 아주 탄력적이야. 네. 어? 아니 그럼 그렇게 막 죽을 안 살 필요는 없지. 아니 뭐 잘 나오고 싼데 굳이 안 살 이유가 있을까요? 나는 적어도 중국 브랜드를 사지는 않는데
중국 운동화가 뭐 나이키보다 좋다고 사겠어? 아, 그러니까 중국을 별로 안 좋아하시는구나. 아니, 하여튼 손이 안 가던데. 그러니까 메이드 인 차이나 숨어 있는 거를 사게 되지. 네. 뭐 중국 브랜드 있잖아. 네. TV, 냉장고, 아~ 어? 차. 아, 그런 건 이제 안 옷, 사세요? 어. 화장품. 아, 있어도? 화장품 메이드 인 차이나 바르고 싶어? 실제로 만드는 걸 우리도 모르게 바를 수는 있잖아요. 바르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 사우나 가면 항상 들어봐, 이렇게. 메이드 인 차이나인지? 어. 아니, 왜 이렇게 중국을 또 싫어하시? 안 살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아니 뭐 저도 뭐 지금 살 생각은 없는데 나중에 진짜 잘 만들어서 진짜 잘 나와 또 가격도 괜찮아. 자율주행이 정말 뭐 탁월해. 굳이 안 살 이유가 있을까? 차를? 노트북 어때? 노트북. 노트북 안 사지. 이거 봐봐. 이거 뭐야? 이거 레노버네? 이거 중국이잖아. 이건 내가 산 게 아니잖아. 이건 그냥 회사에 있는 거잖아. 이거 내 게 아니야. 여기 비치된 건데. 갑자기 그렇게 갑니까? 레노버 중국 거냐? 대만 거냐? 아, 레노버. 아, 뭐 확실히 국적 모르겠네요. 근데 브랜드는 아마 중국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 만드는 거면 대만일 수도 있는데. 아니, 난 솔직히 나는 안 살 것 같다는 거지. 그러면 저 운동화건 뭐 신발이건 체육복이건 이런 아니, 산 적이 없어 진짜. 아, 솔직히 중국 건. 네. 아. 이것도 메이드 인 코리아야 이것도. 옷이요? 응. 핸드폰은 아이폰이고. 아이폰은 어쩔 수 없이 이게 메이드 인 차이나냐? 그렇겠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이거 어쩔 수가 없어. 요번에 바꾸잖아 삼성으로. 네, 삼성으로 가시죠. 언제지 그거? 알려줘. 네, 곧 나올 거. 근데 우리 차도 언젠가는 그런 대접을 받았을 때가 있겠죠, 있었겠죠, 네. 그죠? 뭐 예를 들면 80년대, 90년대, 야 너 한국차 살 거니? 야 나는 죽어도 한국차는 안 살 것 같아. 그런 사람들이 미국에, 유럽에 있었겠죠. 그러나 이제 지금은 네. 아니 그거 그렇지는 않았어. 한국차는 안 산다가 아니라 네. 현대차는 안 산다라는 거지. 국가를 거기 국가 이런 관점이 내가 얘기하는 게. 한국이나 아시아권은 그게 굉장히 강하거든. 근데 서구 유럽이나 미국은 그게 강하지가 않아요. 그게 더 합리적이야 그 사람들이. 그래서 내가 반어법으로 아 유럽 사람들은 그런 거 이렇게 하나 이런 얘기가 그런 얘기라. 그리고 이제 그게 중국산인지 잘 몰라. 네네. 실제로. 어제 과음하셨냐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그건 아니죠? 어제 음주 안 했는데. 아 음주 안 하셨죠. 예. 네. 몇 년치입니다 지금. 그냥 중국. 에 대한 약간 좀 신뢰가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없지. 네, 뭐 그런 뭐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리포트 혹시 다 봤나요? 아, 오늘은 제가 가야 돼가지고. 아, 네. 아 죄송합니다. 가셔야 되는데. 아, 염승환 이사님. 괜히 저희가 또 이게 말 길어졌습니다. 어, 대단히 감사하고요. 네. 내일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여러 가지 원칙과 사고체계는 존재하거든요. 네. 대가들의 사고체계, 투자 기법이 아니라 생각의 방법. 그런 거를 분해를 해서 재구성을 해서 하나의 어떤 틀로 조합을 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다. 라쿤자산운용 홍진채 대표의 거인의 어깨. 19년간 초과 수익을 달성한 그가 어떻게 주식 대가들의 투자법을 활용했는지 이 책에서 최초로 공개합니다. 대가들의 검증된 투자법을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죠.